안녕하세요. 이게 어딘가 잘 나와. 오늘은 24시간 여러분의 일상을 이 카메라에 담아주세요. 웰컴 투 스타캠. 싫어! 다시 접어놓자. 안녕하세요. 지은, 다이언, 트윈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7일 동안 트윈의 하루하루를 찍을 예정인데요. 전 아니고 지은이가 방금 말했으니까 지은이의 하루만 하는 걸로? 무슨 소리야, 다현씨! 그러면 24/7 이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지윤이가 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저희가 초콜릿을 나눠드릴 예정인데 어때요, 다현씨?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Let's go! Let's go! 지윤이! 네? 너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럼요, 저 주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누구야? 가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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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가 또 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저희가 연습생 때 그렇게 이걸 많이 먹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아니, 안 나는데? 그거 아세요? 칼로리가 1322.5칼로리예요. 너무 먹어가고 여러분들 다 드세요. 시스타 메인즈 오빠인데요. 저희랑 이제 저번에 저희 춤을 춰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 지키다가 아, 이따 다시 해요.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안 돼, 안 돼. 아, 얼굴 보세요, 얼굴. 뭐야, 너가 한 번 쳤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 아쉽네. 네, 안녕하세요. 가윤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쇼라고 해야 되나? 네, 이상봉 선생님의 새로운 브랜드 런칭쇼에 가는데요. 이렇게 트윈 때와는 다른 의상을 입고 간답니다.
정해져 있는 날이죠. 지효리. 네? 트윈 활동을 하면서 뭐가 좋았나요?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꾸민인 이외에도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걸 시도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요. 솔직히 너무 편했어요. 이 방송을 멤버들이 보지 않기를. 가장 싫었던 점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에요. 꾸민잇은 영원합니다. Forever. 예. 꾸민잇 Forever. 가희 씨 진짜 이쁘게 나와요. 진짜? 네. 뭐야 있어요? 이쁘죠? 아, 호빵맨 같아. 진짜 귀여운 아기 보여줄게요. 오! 갑자기 없지? 우와!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Beckham. Really? Yeah. Beckham? Beckham Starr. I love. 다음 이제 포미닛 앨범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쵸. 되게 순조롭죠. 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네. 아직 타이틀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네. 열심히 이제 녹음하고 해야죠. 끝!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전지윤입니다. 마지막 방송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게 가윤이랑 저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앨범인 만큼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뒤에 지금 방청객 있는데요. 저희 팬이에요. 오늘 떡을 주셨어요. 이분은 시스타 나인틴의 보라언니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언니 못 봐. 아, 언니 이제 못 보네요. 대기실 같이 쓰곤 했었는데. 막방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한데 오늘 물도 먹어서 괜찮아요. 이거 먹었어요? 네. 어땠어요 맛이? 맛있어요. 우리 맨날 첫방 때도 떡 보내주고 막방 때도 떡으로 해서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나네요. 오늘 막방이니까 열심히 하려고요. 오늘 막방 기념으로 꽃받침 하려고요. 지유리는요? 미션은 여기서 정해요. 그래서 진짜 하기. 나 꽃받침. 그럼 가윤이 꽃받침하고 저는 V를 할게요. V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그래? 어디서? 맨 처음에. 맨 나도 처음에. 맨 처음에. 겟다운. 겟다운. 가윤이 이거. 이거. 난 이거. 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건조해 보이네요. 매트한 걸로 바꿨나 봐요. 리본드 해야겠다. 그럼 오늘
립스틱이랑 추리닝이랑 깔맞춤. 아니에요. 일부러 이색한데요. 옛날에 입었던 추리닝이 커서 되게 빛나. 맞지? 옛날에 입었던 힙합. 야. 힙합. 힙합. 있죠. 그렇죠. 그렇죠.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내일에 아침부터 스케줄이 네 개나 있대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개예요. 네. 두 개면은 원래 세 개였는데 하나 없어졌어요. 고고. 연습이 끝났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5시간 했는데 나가는 건 몇 분 안 나갈 거예요. 되게 많이 오래 연습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땀이 많이 흘렸는데 땀이 없어요, 여기. 땀을 아, 보여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이제 땀이 그 좀 말랐다. 아니 냄새 나잖아요. 아, 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냄새 날라. 저희 남준이 간대요.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수윤이 촬영하는 거. 빨리 꺼지기 좀 빨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오랜만에 연습 맞아. 오랜만에 오래 한 것 같아서 정말 네. 기분이 좋고 1분 콘서트 화이팅! 와! 화이팅! 1분 콘서트도 찍을 거예요. 아 진짜로? 그때 봬요. 그때 봐요. 안녕.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의 이제 일본 유나이티드 콘서트를 하러 오코하마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 쌩얼 아니에요? 나도 쌩얼이에요. 내 얼굴 색이 칙칙한 쌩얼 같죠? 저는 너무 쌩얼이에요. 가자! 당신은 누구시죠?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당신은 저는 누구십니까? 누구시? 찍어도 돼. 안 돼. 빨리 자기소개 해주세요. 제 이름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리허설 정말 열심히 하려고 백석을 아래 위로 트레이닝을 전 제대로 입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 22살이에요. 벌써 그렇게나 먹었습니까? 진짜예요. 지금 저 뒷모습은 권소연이고요. 권소연. 맨다리의 여자는 남지연이에요. 지연 씨, 나가시죠. 다들 쌩얼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렌지 드실래요? 이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고요. 자, 분량 뽑았어. 분량 뽑았어. 베이스를 안 깔았더니 얼굴 되게 씩씩하네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 이쁜데. 아닙니다. 못생겼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암흑입니다. 어? 와, 안 돼. 얼굴 보고 싶은데. 어디 오셨어요? 0점이요. 지금 정신없어. 왜 그러지?